민선 8기 1기 시정 브리핑에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1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를 말씀드리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이며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정 브리핑을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소통을 정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체적으로 민선 8기 1년 성과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공직자들이 참 많은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과연 시가 노력한 만큼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나 하는 의문과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제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과 애정하는 비판도 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도 가감없이 제시해 주신다면 100만 화성시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빠르면 올 10월에 인구 100만 명이 됩니다. 이미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 우뚝 섰으며 경제 규모나 행정에 많은 지표에 있어서 전국 1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전국 1위, 재정자립도 및 GRDP 전국 1위, 경기도 내 기업체수 최다. 이제 화성시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지난 1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은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동과 서로 나뉘어 있고 생활 양식은 도시와 농촌으로, 계층은 젊은 층과 노년층으로, 지역은 개발과 보존으로 다양한 양극이 각자의 소리를 내며 아우성 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현황과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화성시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플랜을 실행하고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의 자신감을 높이고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후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첫 걸음이 2040 화성 도시 기본계획 수립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00여 명의 희망 도시 시민 참여단과 함께 화성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상해 왔습니다. 2040 화성 발전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 발전 혁신 도시 화성입니다. 도시 생활권을 4개 권역으로 개편하여 각각의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4개의 생활권 공간 구조 개편 중 동부 생활권은 4차 산업 기반을 구축으로 첨단 산업 거점 기능과 보타닉 가든 조성 등 도심 내 녹지 확충으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부 생활권은 영구 산업과 행정의 중추적 역할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 레저 관광 특화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기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남부 생활권은 자동차, 바이오 및 제약산업 지역 기반 클러스터를 구축과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비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생활권은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활성화로 신규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으며 철도 및 복합화센터 등
광역 교통시설 연계로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면 도시 균형 발전 기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화성시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균형, 혁신, 기회의 3대 중점 가치와 5대 비전, 그리고 소통이라는 최우선 가치 속에 민생과 대전환의 역점을 두고 교통과 경제, 복지와 문화,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화성 시민시설을 맞이하여 지난 3월에는 자문기구인 균형발전회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6월 28일에는 시민중심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 21일에는 21일에 개원하는 화성시 연구원은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시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화성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대도시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4개 구청 설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우선 해결 과제로 생각하시는 교통대책입니다. 교통분야는 지난 1년간 서울 주요 광역 버스 노선을 확충하였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승인 및 동탄 2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직선화 사업 완료, 동탄 도시철도 적기 추진 등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GTX-A 및 동탄 인더번 선 등 현재 설계 건설 중인 7개 노선과 GTX-C 노선 변경 연장 및 분당선 연장 등 계획 구상 중인 5개 노선 등 총 12개 철도 사업의 추진 가시화에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거점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 등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내 최대인 2만 7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기반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근본 조직 개편을 통해 투자 유치과를 신설하였고 민선 8기 주요 과제로 20조 투자 유치 달성을 위한 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의 연구 제조 시설 1,350억 원을 투자 유치를 확정과 기아 자동차, 미래차 전용 공장 1조 원 규모의 투입 등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테크노폴 조성은 창업, 투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과 교육, 연구, 주거 등의 복합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방위 지원을 위해 향후 2천억 원의 창업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등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제 민생안전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한시적 지방세 감면, 전국 최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 최초 유례 어민 기본소득 지원 등 서민경제 민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는 임기 내내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와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통해서
상생 염기가 있는 민생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포용적 복지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지난 1년은 생애 주기별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자 시민복지국을 생애 주기별 과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시대를 2만 3천여 건 이상 적극 발굴 지원하였으며 출산지원금을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자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체육복을 포함하는 무상 교복비 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달빛 어린이병원, 우리 동네 한방 주치의 사업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화성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기관에서 조사되는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도 늘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도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6월 개최한 화성 뱃놀이 축제는 21만여 명이 다녀간 수도권 최대의 해양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023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화성시가 종합 우승하여 화성시의 저력을 널리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00만 대도시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립미술관 및 트라이앤파크 문화예술타운 등의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화성시 독립기념관 역사박물관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의 가치와 역사를 담아내겠습니다. 아울러 보타닉 가든 화성과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즐거운 여가가 있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화성시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28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와 권역별 시민 주요 관심 사업 설명회, 바퀴 달린 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지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지자체 최초로 자살 예방 한라인을 운영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읍면동 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과 늘 현장에서 가까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한 AI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어느 시보다 먼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실증 사업인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 콜센터 구축 또한 차질 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스마트 시티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담 조직도 개편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었던 기억 또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할 미래의 화성을 상상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균형있는 발전 속에 시민 모두가 화합하며 화성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100만 시민시대 특례시다운 특례시 희망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